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드 금리 동결 발표, 피트, 데이브 앤 버스터즈 실적 발표입니다. 자, 금리를 보려고 밤을 새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금리 그 파월 의장 언제 나오나. 근데 시간은 여기는 딱딱 지키더라고요. 진짜 지각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딱 나올 시간 정각에 정확히 문을 열고 파월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아 보였고, 일단 금리는 동결돼서 몇 번인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일곱이네요. 일곱 번째 회의까지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수준이 상당히 높죠. 코로나 바로 이전 수준이 한 3%? 그렇죠. 이 정도였죠. 지금 거의 한 두 배가량을 받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라고 적금금리나 예적금금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5.5%의 금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능력치가 레벨이 좀 다운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3% 정도밖에 주질 않으니 그럼 돈이 다 미국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훨씬 더 국력도 강하고 훨씬 더 스펙이 좋은데 거기서 5.5를 준다고 하니 글로 다 몰려가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따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방은행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시중은행에서 5.5를 주는데 지방은행에서 3% 준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제2저축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은 금리를 두 배로 줘야 겨우 올랑말랑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올리면은 경기가 침체될까 봐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 절로 쏠리고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부분이 멈춰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내리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뭐, 그렇죠? 열심히 하시겠지만 금리를 뭐 사실 인상을 하거나 인하하거나 약간 주도적으로 하기가 애매합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리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려면 한 2.5%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리 인하를 아까 나왔지만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또 그 9월 달이 극심하게 변했거든요. 또 변했어요. 지금 현재는 또 들어가 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가보시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 지금 이제 이게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48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7월 달 거고 7월 달은 안 보여드렸고 이게 지금 9월 18일 거거든요. 7월 달은 어제 보셨죠. 9월 달도 보셨죠. 9월 달이 갑자기 확 변했네요. 이 박빙이었잖아요. 둘이 기억하세요? 이거 두 개 박빙으로 계속 치고받고 있었죠. 뭐 49대 51, 51대 49 막 이랬잖아요. 여기가 갑자기 확 벌어졌네요. 어제 보고. 그렇죠? 금리 인하가 갑자기 이게 늘어났어요. 지금 58.3. 여기 지금 36.7로 줄어들었어요. 금리 동결은. 저기 4.75까지 내리는 것도 5% 정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이 결국 기점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내린다면 9월 달이겠거니 이 의견이 더 우세해졌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충격이 9월 달에 온다. 그 충격이란 얘기가 충격적이라는 우리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이 되지만 충격이라는 것은 위로 올 수도 있고 아래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금리의 어떤 이 변동이 여기 9월 달에 생긴다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무엇인가 충격이 올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리 인하를 좋게 받아들이느냐, 금리 인하를 나쁘게 받아들이느냐는 시장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돈이 많이 풀리고 이런데 만약에 정말 사전적 의미로 다 작용을 한다면은 각국의 무슨 총재니 위원들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정하나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가 사전적 의미로 그냥 좋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시중에. 그럼 그 좋은 의미로만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언제든 금리 인하는 그럼 좋은 거니까 막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타이밍을 고민할까요? 그거는 금리 인하가 어느 타이밍에 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가운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면 상당히 좋죠. 근데 기업의 실적이 막 폭망하고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쓰면은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아니면 서브프라임 이때 쓰는 금리 인하처럼 고육지책이 된다는 거죠. 죽은 시체에다가 그 호르몬 주사, 몰몬 주사를 맞추는 건 똑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58.3으로 올라갔다. 어제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계속 바뀌니까요. 어쨌든 그냥 한 번 금리 인하가 우세를 탔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이 우세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발표도 뭐 CPI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PPI도 나올 테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가 너무 치솟지 않으면, 그렇죠? 금리 인하에 우세한 이 의견이 계속 지속되겠죠. 또 모르죠. 금리 막 이제 물가 지수가 폭등하고 이래 버리면 또 이제 그렇죠. 이거 금리 인하 안 되겠는데? 그럼 또 이게 의견이 바뀌겠죠. 뭐 요거는 계속 페드워치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사실 뭐 이게 뭐 어떤 기업이 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브로드컴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그 며칠 전에 중요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로드컴은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지금 $1,500 가는데 근데 그 이 인공지능 관련한 주식의 어떤 중요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쪽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기업의 실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나 카드를 써야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골디락스 경제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소비주들의 실적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월마트, 코스트코, 치폴레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니 물가가 저 정도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데 쟤네 왜 이렇게 가서 소비를 하고 있지? 너네 안 힘들잖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당장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주가 또 하나 이제 껴서 나오거든요. 데이브 앤 버스터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인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기업을 직접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금리 상품, 채권 상품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사실상 기업의 그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 저것도 내용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 기업의 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파월의 그 금리 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그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금리 인하가 같이 쏟아지면 더 주가가 오르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이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우리 그 경의선 숲길 앞에 가보면 그 짱구 오락실이라고 5층짜리 엄청 큰 오락실이 있거든요. 오락실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 하던 그런 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대형화가 돼서 가보면 막 농구 게임, 다트 게임, 무슨 에어 하키 게임 막 엄청 많죠. 인형 얻기 게임 막 이런 거 총 쏴서 그런 거에다가 레스토랑을 병합시킨 거거든요. 그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고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하고 밥을 먹거나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거나 그런 스타일의 레스토랑이에요. 데이브 앤 버스터즈 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레스토랑주다 보니까 연관이 되겠죠. 코스트코, 월마트, 치폴레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가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가족 중에 실업자가 있다거나 물가가 올랐다거나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레스토랑에 나가서 오락을 즐기고 사 먹어서 기업의 실적이 좋다면 미국 경제는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2년도 4분기 것까지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일단 이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아 시간이 지났네, 몰랐네요. 자, 그래서 데이브 앤 버스터즈 레비뉴 믹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정치는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요. 618.70밀리언 달러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반영이 느려요. 이 중요도가 떨어진 종목은 반영을 늦게 해줘요. 이렇게 맞아요. 브로드컴은 바로 해주거든요. 자, 어쨌든 1.77달러가 나왔는데 실제 발표는 1.45달러가 나와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탑다운 방식 얘기했고 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페드의 뭐 금리라든가 파월의 뭐 그런 성향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기업이 농구공을 던질 때 페드의 왼손은 거들 뿐,